안녕하세요. 미치과학입니다. 오늘도 은하철도 99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난번에는 은하수가 은하철도 넘어 999의 기계인간은 제가 이뤄질 수가 없을 것 저장에 같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뇌가 컴퓨터 같지 전능 않아서 나 소프트웨어로 두뇌에 전환이 불가능하기 눈동자는 때문입니다.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만약 최첨단 가슴이 과학기술로 진짜 그리운 에어럴 외계인처럼 불쌍한 기계의 인형 몸으로 어른들 육신을 전환 가능하다면 기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의 은하철도 999 기계인간처럼 성격이 기차게 바뀔 수 달려라 있을까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계인간은 성격이 변화되어 인간성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기계인간은 그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성격이 바뀌어서 심지어는 사람 죽이는 게 취미인 기계인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악취미인데요. 만약 기계인간이 진짜 있을 수 있다면 인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기계인간의 인간성 상실 이후 넘버원 만화처럼 설정상 오래 살아서 성격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은하철도 999의 저자인 마츠모토 레이지는 정말 천재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정된 삶 덕분에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약 사람이 영생을 산다면 대충대충 살 것이라며 나는 꿈을 배반하지 않고 꿈도 시간을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분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아파트, 다이아몬드는 사람다움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쌀, 공기, 물, 사랑 등은 값싸지만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하고 사람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성이 살아난다는 것이네요. 넘버 2. 무기중심적인 계급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했다고도 생각됩니다. 은하철도 999의 사회는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몸에서부터 계급이 나오네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귀족들은 노예 죽이는 것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노예도 사람인데 사람을 안 봤죠? 노예는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그 옛날 같은 사람인데 계급 차이로만 노예라고 사람을 부려먹고 죽였는데 은하철도 999의 사회는 완전 외모도 기계 귀족인데 천대 안 할까요? 인간성 당연히 없겠죠. 넘버 3. 처음일 때는 세포이지만 기계인간은 몸이 기계라서 인간성을 잃었을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과학계에서 신비한 학설이 있는데
이 은하철도 999호의 기계 인간들과 유사한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내부 기억설. 이 학설은 게리 슈왈츠 교수가 여러 사람을 관찰 도중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제니퍼 7세 위장 이식 수술 후 끝도 없는 악몽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꾸는 꿈은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소용없어 제니퍼의 부모는 제니퍼를 경찰에 데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 살인자에게 몽타주를 그려 결국 자신이 이식받은 심장의 주인인 호라는 소년의 살해범을 잡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례 2. 윌리엄 쉐리던 63세 심장 이식 수술 후 그림에 대해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전에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었던 윌리엄은 심장 이식 수술 후 기초적인 그림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윌리엄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은 교통사고로 숨진 케이스 네빌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24세의 젊은 아마추어 화가였다고 합니다. 아래 3. 쉐리 존슨 37세 심장 이식 후 독서 스타일이 변했다고 합니다. 독서 연예인이나 가식거리 관련 잡지만 좋아하던 쉐리는 심장 이식 후 도스토옙스키와 빈 오스틴의 소설을 즐겨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장기 이식으로 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몸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리 슈왈츠는 인간의 장기 속의 세포는 기억의 기능이 있어 이 기억이 전이될 수 있다는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주장은 주류과학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 사례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무튼 장기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기계인간은 기계로 몸이 바뀌니 몸과 마음이 기계로 변하는 건 당연해 보이네요. 이상으로 원어철도 999의 기계인간은 왜 인간성을 잃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기계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릴만 하겠네요. 다음에는 외계 문명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주의 외계인이 이야기하기를 우주 문명에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네요. 지이 은하철도 999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여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